안녕하세요, 슬비입니다. 오늘은 초간단 소불고기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고기를 1.2kg 정도 준비했어요. 그냥 한 팩에 1.2kg 들어있길래 한 팩 다 넣었고요. 이렇게 고기를 준비해 주실 때 한 장씩 떼어 주시면 좋아요. 안 그럼 나중에 볶을 때 좀 뭉쳐지더라고요. 거기다 설탕을 넣어주세요. 이제 설탕을 넣어줄게요. 설탕 5큰술. 물엿 2큰술. 물엿은 생략하셔도 좋아요. 다진 마늘 2큰술. 살살 섞으면서 잠시 옆에 굴게요. 소불고기는 직접 해본 적이 없는데 100g에 1,500원 하더라고요. 빅세일이라길래 한번 사와봤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다음날도 또 가서 더 사왔답니다. 이렇게 섞을 때라도 한 장씩 떼어주면 좋은데요. 머리 말려주듯이 후투투투투 이렇게 해주면 잘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은데. 표고버섯 3개 정도 얇게 채 썰어주세요. 이거는 진짜 대왕 표고버섯이더라고요. 꼭 우산 같았어요. 너무 커서. 양파 1개도 얇게 채 썰어주시고요. 느타리 버섯도 한 팩 넣었어요. 느타리 버섯도 한 개씩 떼어주시면 좋아요. 대파는 2대 정도 어슷 썰어주시고요. 고기 양이 많다 보니 야채도 좀 많이 넣었어요. 간장 11큰술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또 고기를 살살 섞어주세요. 다 섞으셨다면 양파와 아까 썰어둔 야채들을 다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고기와 야채들을 잘 섞어주세요. 고기를 소분해서 했으면 좋았을 수도 있는데 뭐 워낙 양이 많은 사람들이라 어차피 두 끼 정도면 끝나기도 하고요. 근데 꼭 잔치 음식 같더라고요. 이제 후추를 뿌려주세요. 장난치다 보니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고기 준비할 때부터 후두두두두두두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한 장씩 풀어주시면 중간중간 이렇게 안 풀어도 되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났고 참기름 6큰술 넣어요. 3큰술 넣었고 제도 참기름 3큰술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후라이팬에 해주면 끝! 그 참기름 넣으니까 진짜 완전 그 향이 미쳤네. 아우 맛있겠다. 기름 두르지 말고 팬에 익혀주세요. 그릇에 담아주세요. 깨깨깨깨깨깨깨.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눌러주세요.